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예배케 하시고 또 함께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열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참으로 깊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 앞에 늘 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함께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난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이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화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기다리니 주여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 천지 사랑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멘. 제가 뭐 목사님도 아니고 신학도 안 나와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는 목사님께서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말씀 자체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첫 번째,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우고 있는 말씀이고 또 수만 번, 수백 번 들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 말씀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늘 깨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얼마나 내 속에 감사가 있고 얼마나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이 있는가, 이거를 오늘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속에 정말 하나님 은혜로 꽉 차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라고 권면을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옥중에서도 그 심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힘의 원천이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주님과 깊은 대화 속에서 내 심령이 열리고 열릴 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할 때 이런 기쁨의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힘의 원천이신 주님을 전적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걱정되는 일을 만나더라도 근심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만이 문제를 보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말씀해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위로하며 모든 것을 위로하며 우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뭐가 더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데 무엇을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금은 보화보다도 크기 때문에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은 자녀, 나 같은 자녀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러기 때문에 늘 기뻐함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항상이라는 뜻은 언제든지 건강할 때든지 아플 때든지 힘들 때든지 문제가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기뻐하라는 것인데 전적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힘들 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그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주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은 다시 마음이 편해지고 또 하나님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씀 붙들고 씨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속에서 기쁨으로 채워질 때 그때가 내 심령이 열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감사가 터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그것이 참된 기쁨이 아닐까 주님이 원하는 기쁨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가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두 번째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잠도 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길러야 되고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한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온통 주님으로 내 심령이 채워져 있을 때 내 마음과 모든 것이 주님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또 영으로 기도하고 깨어 있을 때 주님과 동행할 때 기도하며 잠이 들고 또 기도하며 일어나고 이럴 때 이것이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기도는 전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을 전능자로 인정하는 자세이고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모셔들여 그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적극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내 뜻과 내가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우리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만은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이 죽어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도 되지 않습니다. 내 속에 기쁨과 감사도 없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있겠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주님으로 오는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의 관계가 내 영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뻐하시며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보여주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만나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24시간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있기를 즐거워하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서 그분과 보내는 시간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살아가는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나에게 시간을 다 쓰고 언제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다 하는데 말씀 없이는, 기도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온 밤을 세워서 기도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밤낮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고, 또한 사무엘은 기도의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have to, 믿는 우리들은 have to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말세 지말에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을 보면은 불로, 물로 온 지구가 이상해지고 전쟁과 기근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할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기도를 쉬면은요,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해서 기도하기 싫어지고, 조금만 기도를 쉬면은 어려운 게 기도인데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하지만 기도를 하다 보면은 너무나 기도할 게 많다는 겁니다. 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래서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모든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기도는 영적인 기도가 아닌,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기도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날마다 저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결론은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가사는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하는데요, 범사에 감사는 모든 상황에 뜻하는 말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상황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비교적인 것이 아닌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조건부 감사가 아닌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상대적인 불평과 불만을 때문에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불평을 터뜨리고 살아가는 요즘 시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나 성경은 내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 그대로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심히 얻어 터지고 옥에 갇혔어도 믿음의 눈을 보니 감사할 조건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세상 일을 하다가 옥에 갇힌 게 아니고 주님 일을 하다가 얻어 터지고 심히 얻어 터져서 쇠고랑을 차고 옥에 갇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분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기 시작하면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옥문이 터지고 잡고가 풀어지는 역사를 보면서 그들은 또 다른 감사를 배우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직결된 것 같아요. 감사를 통해서 내 심령들이 열리고 내 영이 열리고, 감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그런 역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이번 내가 이 니카라과를 갔다 와서요,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의 미국 생활 삶 자체가 감사인데, 일상생활에 그게 다 감사인데 그게 감사인 줄 모르고 살았어요. 물만 틀어도 뜨신 물이 막 나오죠. 샤워하고 싶으면 애니타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좋은 침대에서도 잠을 자잖아요. 돌아보면 교회가 5분 거리에 막 천지가 교회가 있죠. 또한 차가 있어서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죠. 먹을 거는 천지고, 먹기 싫어서 안 먹고, 옷도 입고 입을 게 천지고, 천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일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이것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우리는 그냥 일상생활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사가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니카라과 식구들을 보면은 그 무명이 깨지 않는 그곳에서도 이렇게 그 순수함이나 또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하고는 정반대다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네 번째 가사는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말씀 그대로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해서 그렇게 살아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믿고 신뢰하고 나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요, 교회들을 보면은요,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고, 또 그 믿음을 막 유지하면서 성령을 받고 막 계속 올라가는 사람들도 잘 보기 힘들고,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도 요즘에 잘 볼 수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은 잘 믿는 것도, 잘 믿는 사람도 있지요, 물론. 하지만 교회만 왔다 갔다, 또 하나님은 옛날에 막 충만했다, 지금은 쏟아버리고 막 그냥 형식적으로 다녔다, 이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전적 깨워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내 뜻이 너무 커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아니면 기도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지 않을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보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의 성령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제는 깨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보면은요, 우리가 20년, 30년, 40년, 10년, 5년, 1년 이렇게 교회를 다닌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내 받은 믿음 소멸하지 않고, 내 성령 소멸하지 않고, 정말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일까, 그래서 씨름하면서 내가 깨어있는 것,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요즘 말세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광고 시간인데요. 우리가 전호식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이명자 집사님의 딸 엘리샤와 그 유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찬송가 아까 부른 85장 1절만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